제가 들어올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왜 환율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좀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좀 빠지고 그랬으면 뭐 국내 자체적인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나 뭐 이런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부터 빠졌던 2시 이후에 빠졌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빠진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꼽을 만한 것들은 이미 근데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나왔던 그러니까 양이 계속 재생산되고, 그게 악재로 재생산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EU가 국경을 폐쇄를 했고 예,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도 되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나 이런 데서 뭐 폐쇄하고 호주 같은 경우도 문제를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민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지 놔 못하게 버렸고 하고요. 이런 식의 국경 폐쇄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그마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 결국은 공포 심리가 엊그저께 미국 증시가 12% 빠졌을 때 그때처럼 공포 심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해버린 하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뭐2%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는 그한 시간 만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진 만큼 빠졌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던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던 1% 넘게 상승을 하던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1% 넘게 마이너스 다시 1%네요. 확 밀려버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중국 상품 선물 시장. 그 전부 다그 시간대 돼가지고 갑자기 쭉쭉 밀리면서 대부분 다 하한가로 가는. 지금 저도 9위를 봤는데요. 딱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거의 이렇게 그렇죠. 수직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볼까? 부분에 대한 판단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쯤 되면 지금쯤이면 많은 보도들이 나왔을 텐데, 보도가 없어요. 나온 거라고 칭하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그 올림픽 관련된 발언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또 뒤져봐도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것일 수도 있겠다라면 그 만약에 이제 일본의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면 엔화가 또 움직였어야 되는데 엔화는 별로 엔화는 안 거의 변화가 움직이고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설령 찾는다라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시간대의 뉴스들은. 그래서 과연 그거라면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의미는 별로 없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다 되돌릴 요인인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 재차 부각이 됐거나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처럼 집단 발병이 나왔거나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그러면 속보가 나왔을 텐데 중국 쪽의 언론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하루하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코로나 확진에 대한 확산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가운데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사망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확진자 수 증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기에 들었다라면 유럽 쪽이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을 닫아버리면서 교류가 없다는 부분에 우리는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것도 좀 하네요. 있고요. 그 공장들이 그 중국에 이어서 유럽 쪽의 공장들이 멈춰버린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상당히 좀 크고요. 거기다가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상한 보고서를 엊그저께 또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더 줬고요. 이상한 보고서가 이게 어떤 거죠? 독일 국민의 70%가 감염되고 미국은 뭐 1억 5천만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뭐 얼마가 뭐몇명 치사율 계산을 했더니 300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식의 그래놓고서는 하반기에 올라간답니다. 저는 그것만 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이제 보안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네. 의한 움직임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점이 언제냐, 얼마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보다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과거에서도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그 시점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빠진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을 비롯해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을 가만 해보면 이러한 공포 심리만 사라지면 시장은 일부는 좀 되돌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마어마하게 곧바로 뭐 시장이 폭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2시 이후에는 저조차도 조금 네. 제가 저희가 가장 나쁘게 봤었는데 저희조차도 이거 정말 여기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좀 미국 증시의 반응이나 소식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중국 상품 선물 사이트를 조금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 뭐 팀장님 보시는 거는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들 이제 알려줬는데 신화닷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상품 선물 시장이 따로 있고요.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 그다음에 또 뭐 일부 저 루머도 돌았어요. 홍콩 쪽에서 뭐가 돌았냐면 그 뭐 레오 달리온가 뭐 그쪽 해가지고 달리오. 그쪽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볼륨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볼륨이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그 이번 연준의 조치 이전에 돌았던 내용이고 그게 뭐냐면 저변동성이 이제 펀드들인데 얘네들의 유동성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볼코롤 때문에 매물을 내놔야 되고 위험 자산을 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위험 해치 때문에 또 팔아야 되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연준은 제로금리를 가야 되고 회사채 매입을 해야 된다 좀 했잖아요.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거 관련된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돌았지만 관련된 거는 며칠 전에 이미 돌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가 공포를 부르네요. 지금 현재 상황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죠. 결국은 1600선을 하회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81포인트의 하락으로 1591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먼저 500선을 좀 하회했었죠. 485선에서 오늘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 1245원으로 2원 다시 빠르게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수급적인 상황 글쎄요. 크게 변화는 없던 것 같은데 선물 쪽에서도 일단 만계약 이상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들의 계속적인 매도는요. 예,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네요. 현재 보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같은 경우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하한가다 선물 쪽은 미국 선물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흐름에서 뭐 더 이상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점검을 해주신 오늘 서상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